영등포죠. 영등포. 아니, 전화를 다 주고 영광입니다. 너는 금방 도착했다. 한 1시간씩 걸리더니. 어, 알잖아 우리 스타일. 몰라. 금방 잤어. 잘 지내는 거야? 첫째는 짧게 사는 거야. 그럼. 세 번째를 좀 과하게 살고 해. 점심을 먹었으니까. 알잖아. 뉴턴입니다. 스타일. 다 등급이 있어. 와호. 와호. 알지? 우리 스타일? 잠시만. 알잖아, 우리 스타일. 간단하게, 간단하게 먹었지. 벌써 먹었어? 그럼, 간단하게 먹었어. 뭘로 먹었어? 나도 같은 거 먹어야 되니까. 어? 음료수하고 샌드위치. 샌드위치 뭐? 그냥 거래처에서 만들어준 거. 이모님이 아, 밥맛 없다고. 그런 게 있구나. 다니면 간식을 자꾸 주니까. 이모님들이 다들 손재주 많은 이모님들이 있어. 주방에 계신 분들이 요리 잘하시구만. 요리 아니 뭐 그 뭐 이렇게 샌드위치 이런 걸 또 잘 만들어. 그런 사장님들 많아. 그래서 나는 얻어 먹는 거지. 나는 뭘 먹는다? 용인 가는 길이거든. 그 갈비집 있어. 갈비집. 그래서 용인 가서 밥 먹을 수도 있어. 갈비집에서. 1시 도착이네. 제2 경인 고속도로 타고 가야겠다. 갈비집? 갈비. 돼지갈비, 소갈비. 돼지갈비. 돼지갈비 맛있지. 네가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프다. 알잖아 우리 스타일. 배고프다. 아까 배가 하나 없었는데. 우리 스타일 알지? 알아 몰라. 그 점심을 알아 몰라 우리 스타일. 야 기본적인 거. 이기 차세우면 도래기도 뺑가 불고 본네트도 뺑가 부는 띠우다. 주차하면 안 되는 띠야. 네. 우리 스타일. 스타일 다 알아. 기본적인 얘기하지 마. 좀 창조적인 얘기라. 그래요? 야 영희기는 어떻게 지내냐 요즘에? 네 친구 아니야? 응? 야 네 친구 아니냐고. 안 친해? 30년 전에 보냈는데 어떻게 하니? 그 중간에 내가 영희기 좀 있어. 영희기 점이 맞아 있어. 목이냐 왼쪽 목이냐? 아니 뭔가 점이 있었던 것 같아. 왼쪽이야 오른쪽이야? 기억이 안 나네 나도. 너도 오래됐다. 약 600m 앞 목동교에서 설정포교 남향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어, 문자가 이렇게 많이 오지? 132m 앞 왼쪽 방향입니다. 아니 문자가 042. 아 이놈의 정치인들 씨. 어? 정치인들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? 하루에 10개씩 오나 봐. 그냥 동교에서 성산대교 안양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전화번호를 싹 긁고 가서 하나 봐. 어디다가 이렇게 132m 앞 왼쪽 방향입니다. 우리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번호 못 주기 쉽지. 그렇지. 이미 나오잖아. 한암매장을 빨리 가동을 해야 영환이가 심심하지 않을 건데. 오른쪽 방향입니다.
그지? 한남 매장 들려서 오늘은 목살을 먹어볼까, 목엽살을 먹어볼까 하면서 그지? 아 여기 뭐냐? 목동교.